바로 올드머니 룩입니다. 요즘 올드머니 많이 들어보셨죠?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리자면 금수저 룩이에요. 20세기 초 초초초 상류층에서 내려오는 그런 룩들인데 나만 부자가 아니라 이제 대대로 부자인 사람들이 입는 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 난 금수저가 아닌데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 바로 소화 가능하다는 거. 그럼 시작해볼까요? 짠! 제 첫 번째 룩입니다. 올드머니 룩 하면 대표적으로 셔츠나 자켓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아주 기본템. 올드머니가 Y2K랑 상반되게 기본템에 충실한 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크게 못 뿌리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태가 나지 않나요? 안에는 블랙, 하의상이 기본 블랙으로 맞춰주고 포인트는 이렇게 자켓으로 줬어요. 나의 몸에 너무 오버핏 되지도 않고 딱 맞춰서 조금 더 단정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Y2K 보다가 이제 올드머니 룩을 보면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액세서리를 이렇게 진주로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켓은 컬러 자체도 무난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자켓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오래 입을 수 있고 크게 코디하지 않아도 너무 멋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주머니 기본 큰 포켓이고요. 또 이게 어깨에 이렇게 선이 딱 떨어져 있어요. 어깨가 있다, 상체에 좀 살이 있다시는 분들은 이렇게 각 잡혀있는 자켓을 추천드리고요. 또 잠궈서 입으셔도 되고 조금 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여유있게 금수저 패션이다 보니까 이제 애티튜드도 좀 여유있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이제 가을 올드머니 룩이다 보니까 가을 대표적인 아이템 라이더 자켓과 코디를 해봤어요. 이제 이전의 트렌드와 달리 올드머니 룩은 좀 화려한 컬러보다는 기본 컬러, 뉴트럴 컬러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블랙인 화이트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올드머니 룩은 과하지 않은 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강약 조절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 라이더 자켓에 살짝 힘을 줬다면 이제 하의는 이렇게 좀 여성스러운 화이트 컬러의 스커트를 코디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조화롭지 않나 싶은데요. 그냥 라이더 자켓보다는 이제 개성을 조금 중시하는 게 또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도 그냥 범상치 않은 이런 투웨이 상체에 살이 많으시거나 이런 허리 잡아주는 게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활동성을 높여주는 이런 밴딩이나 이렇게 어떻게 위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는 투웨이 지퍼까지 정말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그런 밴딩이 있어서 이렇게 뒤에서 봐도 굉장히 날씬해 보이고 이제 올드머니 룩이라고 해서 많이 너무 많이 또 힘을 빼면 또 재미없어지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상하이 이렇게 강약 조절하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이제 미국 미드 같은 거 보시면 살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교복이 정말 예쁘잖아요. 그걸 이제 프레피 룩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일종의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영감을 받아서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이제 과하지 않는 컬러에 살짝 뉴트럴 컬러 화이트 앤 베이지를 매치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로고가 크지 않은 이제 과한 포인트가 없는 게 또 특징인데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제 릴리앤코 로고에 딱 박힌 셔츠에 저는 이렇게 베이지 이렇게 허리에 또 포인트를 주는 이제 하이웨스트의 슬랙스를 입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 룩이기 때문에 이제 데일리 룩으로도 그렇고 셔츠에 이렇게 코디를 하다 보니까 출근 룩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출근 룩에는 이걸 위에 걸치던가 아니면 살짝 들고 다녀도 저는 이제 옷을 좀 잘 입은 날이면 일에 능률이 좀 오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출근 룩에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이제 일상 룩이다 보니까 신발도 막 과한 구두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운동화에 코디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스트라이프 니트 코디예요. 스트라이프는 이제 과하지 않고 캐주얼하기 때문에 올드머니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올드머니의 포인트는 과하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꾸안꾸예요. 그래서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코디하기 쉬워요. 어떤 패턴보다 우리에게 좀 친근한 패턴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날씬해 보여서 굉장히 스트라이프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데요. 이제 니트랑 청바지 코디, 그리고 귀여운 신발까지 이렇게 핀까지 꽂아주면 이제 대대로 뭔가 금수저 딸 같은 코디인데요. 스트라이프 니트를 설명드리자면 일단 니트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제 비숑처럼 되게 포들포들 되게 사랑스러운 니트인데요. 넥 보시면 카라가 굉장히 커요. 이게 빛이 반사돼서인지 얼굴도 뭔가 환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니트 보시면 이렇게 되게 낙낙해요. 그래서 상체에 살집이 있는 분들도 낙낙하게 잘 입으실 것 같고, 또 허리를 잡아주는 이제 라인이기 때문에 제 뱃살이 있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이제 올드머니 룩이 기본에 충실한 룩이기 때문에 정통 클래식 룩으로 입어봤어요. 이제 상류층의 스포츠 폴로를 연상케 하는 그런 코디인데요. 또 다리도 굉장히 길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바지에 딱 쏙 넣어버리고 깔끔하게 연출을 해봤는데요. 일단 올드머니 룩은 컬러뿐만 아니라 이제 제품의 질도 이제 올드머니 룩을 많이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꽈배기 니트에 또 이렇게 짜임도 굉장히 쫀쫀해서 입을 때도 굉장히 크게 변화 없이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로고가 없지만 이 패턴 자체로도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크게 코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옆으로 봤을 때도 이게 넣어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옷에 딱 맞는 니트이기 때문에 전혀 부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드머니 룩은 좀 차분한 무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넥 같은데 너무 과한 노출보다는 저는 이렇게 화이트 티에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요. 조금 더 우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이제 올드머니의 대표적인 컬러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으로 코디를 한번 해봤어요. 보시면 이제 화이트 니트에 또 이제 벨트가 매력적인 롱한 베이지 스커트, 그리고 가을함에 빼놓을 수 없는 체크 자켓을 걸쳐줬어요. 보시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베이직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다른 코디에도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켓 하나 사놓으면 스커트든 바지든 코디하기 너무 쉽고, 그리고 두께가 적당히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이제 가을 넘어서 초겨울까지도 굉장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좀 어깨도 있는 편이고 해서 자켓을 입을 때 아 너무 부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런 체크가 잘 자라기 때문에 조금 시선 분산돼서 체격이 있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이제 영화 리플리 보시면 주드로라는 배우가 50년대 올드머니 룩을 대표적으로 되게 잘 나타내고 있어요. 좀 남자 패션이지만 여자로 접목해도 굉장히 예쁠 만한 옷들이 많은데요. 거기서 살짝 영감을 받아서 코디해봤어요. 이제 남자친구의 셔츠를 뺏은 듯한 그 오버핏 셔츠에 또 이제 큰 문양의 꽈배기가 들어가 있는 회색 니트, 그리고 날씬해 보이는 이제 스트라이프 롱한 스커트를 코디해봤어요. 이제 좀 실루엣이 보이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 이제 오버핏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입으시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이제 니트를 보시면 꽈배기가 아까와 달리 엄청 커요. 패턴이 되게 크고 뭔가 로얄 패밀리의 그런 문양같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이제 회색이 코디해봤는데 심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제 블루 셔츠를 코디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영해 보이고 좀 발랄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셔츠까지 딱 신으니까 가을 코디 완성인 것 같아요. 짠! 이번에는 가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트렌치 코디를 해봤는데요. 올드머니 룩이 좀 트렌드를 따라하기보다는 기본템에 충실하면서 또 시대를 초월하는 정통 클래시 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트렌치 코트를 정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제 이 트렌치 코트는 굉장히 가볍고 이제 컬러 자체도 베이지한 컬러기 때문에 되게 뭐 내년이든 후년이든 유행 타지 않고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벨트나 디테일들 보시면 이런 디테일이 또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거든요. 그리고 기장도 되게 넉넉한 롱한 기장이라서 하체 통통이신 분들은 이제 숏한 아우터보다는 롱한 아우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그런 분들도 단화에 예쁘게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올드머니 룩이
컬러도 그렇고 이제 소재도 중요하지만 자신에 맞는 사이즈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트렌치코트는 너무 크게 입거나 너무 작게 입으면 멋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자기에게 딱 맞는 상류층들이 딱 맞춤 정장 입듯이 자신에게 딱 맞는 사이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렌치코트 어렵지 않죠? 오늘은 저희가 올드머니 룩을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셔서 되게 걱정 많으실 텐데 이번 영상 보시고 조금 쉽게 다가가서 리리앵커와 아주 완벽한 올드머니 룩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